이번 시즌은 두 번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최근 10경기를 보면요, 울산이 6승 4무로 절대적으로 지금 보면요, 울산이 6승 4무로 절대적으로 지금 앞서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시즌 최근의 분위기는 또 확실히 인천이 올라왔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양 팀의 상대 전적인데요. 조현우 선수가 골을 내차는 과정에서 김민석 선수가 폭발 강하게 또 빠르게 들어갔거든요. 네, 이러한 부분들이 인천이 노리고 있는 22세 카드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왼발로 건드리는 과정인데 갔을 것 같은데요. 타이밍적으로 전방을 확인을 하면서 연결을 시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. 타이밍이 늦어졌던 부분이 보여집니다. 네, 살짝 안쪽이어서 좀 약한 부분이거든요. 외측인데 대한 손상이 축구 선수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네. 9월 MH 출전 선수 이제 명단에서 발표가 됐는데요. 조현우 선수 그리고 김영건, 김태환 선수가 울산에서는 또 발탁이 됐습니다.